솔까지 1분 안 돼. 와, 나 눈이 안 보이는데? Yes. 선글라스 꼈는데 예진이? 예진이 눈이 안 보이는데. 자, 인사드릴까요? 네. 어, 오늘 왕혜 씨 가나요? 어? 자, 먼저 왕혜 씨. 왕혜 씨 씨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은 미스터 서영군의 생일입니다. 와, 진짜. 미안해, 인사 한번. 둘, 셋, 이거. 어, 네, 네. 둘, 셋. 에이, 베스. 안녕하세요. 이베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딴딴딴딴딴딴딴딴딴. Congratulations. 약간 그. 아, 오늘은 제 생일 기념 멤버들과 다 같이 브이앱을 켰는데요. 네. 예. 정말 데뷔 후 첫 생일이니까. 오, 그러네. 그쵸. 네. 그쵸. 내가 마지막 첫 생일인가? 아니다. 아니. 아, 맞네. 어, 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멤버들과 제니스와 다 같이 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뻐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에 공개되고 나서도 첫 번째 생일이었는데 맞아. 이번에 드디어 첫 번째 생일 파티 리패스 최초 생일 맞아. 어? 생일 파티 최초야. 어, 제 드라마인가? 그러네. 생일 브이 초였네. 와우. 오. 한번 신나게 해보죠. 귀에 여기 딱 야미 사인 같이 생기 왕. 이제 왕관이 이제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win. 뭐 하시는 거예요? You win. 지금 형이는 왕관의 두개를 네, 드셔야 돼요. 왕이 드려야죠. 왕관을 왜 이런 다이싱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오, 됐다. 예, 와. 잠깐 그러면은 팬분들 얘기 좀 할까? 근황 토크를 해봅시다. 근토? 얘기. 근황 토크. 잘 지내셨죠, 오, 여러분?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희가 약간 변화가 좀 생겼죠. 어? 변화요? 그러니까 좀 잘생겨졌어요. 네. 아, 이게 오늘 날씨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늘 예화방 시대가 오늘 예화니까 드레스 코드를 맞추자 해서. 아, 맞아. 그래서 머리에 스티커. 진짜 거치지 않았어. 변화가 있대. 저는 오늘 예화의 생일이라 약간 멋있게 입고 왔어요. 제가 다 이제 드레스 코드를 맞추자 하니까 이렇게 입고 오, 맞더라고요. 맞아요. 또 예왕이 혼자 하면 섭섭하잖니. 재원은 왜 안 지키고 왔어? 근데 모자 쓴 애들은 뭐야? 이거 비니 아니었어? 비니가 컨셉인데. 아, 비니가 컨셉인데 살짝 반항심을 가져왔어. 시간 통화도 좀 비니가 왔다. 비니가 그래서 오늘 예왕 네? 생일 기분이 어때요? 어, 생일 사실 어제 저녁에 딱 12시 되자마자 형들이 예왕 생일 축하 생일 축하 했어요. 어, 맞아요. 류형이 첫 번째였죠? 맞아. 오늘 아는 사람 있지 않나? 어, 뭐지? 저희는 직접. 아, 우리는 아, 같은 부서잖아. 아, 그런 거죠? 그래서 보자마자 했잖아, 진짜. 아, 뭐야, 표정이 아닌데? 반했어? 뭐야? 반했어? 와, 최고야, 최고야. 와, 지금해. 어쩐지 둘이 어제 어색하더라. 어제 근데 같은 시대잖아. 같은 시대. 아, 진짜. 야, 솔직히 딱 이렇게 누워있다. 야. 어, 왜? 생일 축하해. 이거 한번 해줄 수 있잖아. 사랑한다. 이 정도 해줄 수 있잖아. 부끄럽구나. 그렇죠. 자냐? 부끄러울 수 있지. 아, 저 미역국 아침에 먹었습니다. 맞아. 아침에 먹더라고.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이제 뭐지? 오늘의 TMI. 뭐야? 오늘의 TMI. 오늘 멤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좀 저희가 준비를 일찍 했죠, 평소. 그쵸, 그쵸. 근데 너가 제일 늦었어. 맞아. 잠을 최초야. 못 일어나더라고 제가. 옆에서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고 있는데도 못 일어나. 아까 세영 사진 찍었어. 맞아, 사진 찍었어. 아, 진짜요? 응. 괜찮아.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케이크는 아직 제가 다 같이 먹으려고 그렇죠. 케이크는 잠시 아껴뒀습니다. 먹진 않았다. 네네, 아직 안 먹고. 왕임씨가 하면서요. 왕임씨 좀. 약간 자, 이제 댓글 여러분들은 오늘 뭐 하셨어요? 우리 보면 예왕이 생일이다 보니까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생일 생활하신 분들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하루 보냈나요? 진짜 날씨 진짜 좋다. 네 맞아요. 맞아. 와 진짜 딱 봄, 완전 봄 그 자체. 날씨 너무 좋아. 아니 봄을 봄보다 조금 더 더웠어요. 산책해야 산책. 진짜 딱 반팔 입어도 별로 약간 그... 아우터 조금 얇은 거 하나만 딱 걸쳐도 완벽. 맞아. 반팔 입었어. 어젠가? 그 위시 형 가디건 입었는데. 어제야. 어제. 아니 어제 연습실을 오는데 위시 형이 가디건 하나만 이렇게 딱 걸치고 여기 다 보이게. 아니 저 그래서 추워 이러면서. 그리고 형 그렇게 입으니까 춥죠. 그렇게 파져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랬나. 근데 나는 예왕이 괜찮다면서. 아 내가 빨리 나와. 내가 이게 야 예왕아 이거 좀 아니지 않냐 근데. 괜찮은데요 형? 네. 그럼 가요, 그럼 가요. 일부러. 너 진짜 그렇구나. 아프나. 아니 여기까지 들었어. 아예. 진짜 여기까지 배고파요. 이거 진짜 거짓말 싶어. 아 진짜. 아 저도 이제 기다. 정확히 한 정도. 근데 나는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위시 형의 그 말이가 없다. 그렇지 그렇지. 에이든이 얼마 전에 말이 따라 입었어. 근데 울더라고. 진짜. 아까 내가 집에서 제가 옷을 한. 아 집에서. 집에서. 아 이제 옷을 딱 입고 있었는데 새로 딱 입는 옷을. 딱 입었는데 그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입는 거야. 내가 입으니까 동현이 입었을 때 멋있었거든. 내가 입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자신감을 가져요 에이. 나도 왜 못 봤지? 사람마다 어울리는 복장이 있는데 지금 잘 어울리잖아요. 맞아. 저녁 식사 하셨나요? 다들 저녁 식사 하셨나요? 지금 딱 저녁 먹을. 딱 지금. 아 배고파. 지금 그 타임. 먹고 싶어. 배고파. 뭐 먹을까? 오늘 내가 쏠게. 오. 그만 시킬 수 있어요? 불 켜지. 대표님한테 살라고 해. 어 그래. 대표님 감사합니다. 설레발. 자 생일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야, 야, 야. 아 이거 아 나 한 번만 한 번만. 자연스럽게 막 진짜. 아 어떻게 하는 거야? 많은 테니스 분들한테 축하 받았을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아 제가 편지도 있고 그 자정 될 때 딱 그 공카에 올려주신 편지도 있고. 맞아. 맞아 어제 공이 저 도배 너무 왔다. 공카 읽으려고 들어갔는데 여왕. 아 진짜 다 쓰고 싶었어. 다 읽고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 진짜 감사합니다. 와. 근데 그건 뭐 방금 얘기한 무슨 고사? 아 고사. 아니, 고사 따지 않네. 코너로 넘어가. 막 코너였고 고사는 아니었어. 자 이펙스 내 서유왕 잘하는 누구일까? 서유왕 고사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준비한 건가요? 네 제가 준비했어요. 어? 너가 진짜 문제 낸 거야? 네 내가 제가 진짜 서유왕 좀 약간 멤버들이 약간 흘려가면서 약간 계속 들었을 텐데 데뷔 이후. 어? 맞추는 사람 막 이상한 거 아니지? 작년 기준인 거지? 작년 한 해? 그러니까 18살 아니야. 지금 18살 그러면 너무 짧은데? 어? 아니야 아닌데. 아니 지금까지 형이가 지금까지? 그냥 내 이야기나 그런 느낌. 이거는 제니스분들도 같이 하면 되겠다. 팬분들도 한번 해도 돼요. 오케이. 제니스분들도 맞춰야 이 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덟 문제 정도를 가져왔는데 이제 손을 들어 문제를 가장 많이 맞힌 멤버는 양이에게 준비한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오! 역선물이네. 네. 1등을 준비해서 1등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겠는데? 그러면은 예완 누가 여기지. 오케이. 양이가 바로 한 문제. 아니 다 문제야? 오케이. 잘 준비했다. 손을 들어서 답하면 돼요. 어, 빠르게 답하는 사람이 많은 건가요? 이름 부르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잠깐. 그 칠판이 없어서. 자, 준비됐어? 자기 사기 이름 말하기. 오케이. 이거 하나 뽑으면 되는 건가? 그런 거겠지? 이게. 어, 이거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안에 정답은 안 적혀 있죠. 저 그러면 이름 불러. 내 이름. 이름. 손 들어가 이름 불러. 이름. 이름과 손. 이름 손. 오케이. 예명이요, 본명이요? 예명. 안 됐다. 예명? 내가 유리하네. 예명? 오케이. 아니 본명은 없어. 그냥 자기 이름이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예왕이가 지난 3일 동안 일어나서 한 일. 배승! 뭔데요? 너무 뭐예요? 틀리면 마이너스. 어 그런 게 없어. 아니. 뭘까요? 어허 운동. 아 미씨! 아니에요. 네. 냉장고 불 열어보는. 에이든! 아 아니에요. 목 풀기. 어 약간 비슷해요. 아니. 뭐. 셰프. 뭐. 피아노. 아니. 아민. 지난 3일 동안. 아민. 네 아민. 가습기 끄기. 아 아니. 베이든. 아니. 어 뭐 스트레치. 아. 아민. 베이든. 베이든. 발성 연습. 오 비슷해. 아민. 목 주변 근육 운동. 오 비슷해. 아까 좀 네. 자세하게 들어갈래요? 어 이거는 무슨 내는 뭐뭐 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도. 피아노 스케일이. 네? 피아노 스케일. 아 아니. 베이든 물 마시기. 아 아니에요. 좀 더 식스! 아민! 이거 야 아니야. 아민
힌트를 드릴까요? 위시 비슷해요. 아까 좀 제가 이거는 제 보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아 나. 네 뭐죠? 그 보컬 선생님과 했던 수업 영상 들어보고. 아 아니에요. 레슨! 뭐죠? 아 아니에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아민이 형이랑 제가 그 말을 안 한 기간이 있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뭉개져 있었어. 애는 성대 긴장 프로그램 아니죠. 저그 무슨 그 간장 공장 공장 아 에이 맞아. 그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말 그러니까 그 발음이 많은 발음 많이 말 많이 해 그냥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며 맞춘 거 아니야? 저 발음 연습 어 아 이거 근데 이거 어쩐지 맨날 아침 뭐라 했더라? 제가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게 뭐냐면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라고. 아, 들려주세요. 이게 아, 이거 들려줘. 어 옛날에 막 그 약간 그 네이버에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라고 치시면 이렇게 엄청 긴 문장이 나오는데 그 제가 시옷 발음이 좀 안 돼서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 하면서 맨날 읽었거든요. 얘 웃긴 게 같이 차를 탔는데 차에서도 읽고 딱 마포대교가 있으면 마포대교 갑자기 아니 문자 온 것도 하나씩 다 읽는다니까. 한남동 마포대교 성수대교 내비게이션인 줄 알았어요. 약간 제가 발음이 뭉개져 있어서 발음 연습을 좀 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어 예약문서 조금 어렵네. 나이도 어, 아 근데 불보사네. 어 근데 나 기억이 안 나. 아 알고 있었네. 아쉽다. 알고 있었지. 들으니까 기억나. 이동할 때 차에서 막 스위스에서 온 스위스 씨 이야기 도어치 읽어준 나 그랬어. 도어치 읽어준 줄 알았어. 시옷 발음이었어요. 마포대교. 자 자기 점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몇 점? 이제 이게 하나 있는 점. 2점이요? 네, 2점. 예왕이가 은근 신경 쓰는. 너 어렵다. 에이든. 와 이거 뭐 내가 왜 이렇게 문제 어렵지? 향수. 아 아니에요. 제트.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얘가 이걸 신경 쓴다고? 제트. 약간 저희 숙소에서 일어난 제트. 옷. 아 아니에요. 너무. 아니야 미안. 제트 뭐라고 했지? 옷. 약간 어 어려운데 아민 네 잠잘 때 신경 쓰는 거 청소 어 약간 비슷해요. 맥스 네 그 친구 정리 오 이걸 맞췄네. 약간 아니 야 근데 문제가 너무 아니 나 이거 너무 나 같은 숙소 안 사는 아 맞아 잘 모를 것 같아. 친구 정리를 해 그래도 알아야지. 근데 하더라고. 그치 친구 정리 해요. 왜냐면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어지러져 있지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아 그렇네. 어제도 아우 침대 하면서 치우고 이게 예왕이가 생각보다 안 신경 쓸 것 같잖아요. 제가 침대를 그 사각형에 맞춰서 딱 안 있으면은 되게 좀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잘 신경 쓰는데 이제부터 알아두세요. 좀 일정한 쉬운 문제. 아, 이것도 어려운 문제. 어렵긴 하네. 어, 이것도 어려운 문제. 이건 예왕보다 좀 어렵네. 난 알아가는 시간으로 할게. 예왕이가 좋아하는 계절. 에이든! 제프. 제프. 에이든 먼저. 나머지 에이든. 아 이거 너무 4분의 1 확률 25%니까 여름! 아민! 아~ 제프! 틀렸어요. 제프. 아민! 잠깐 그럼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손 들어. 하나 둘 셋! 아 이거는 이거 먼저 하지 말고 다시 하나 둘 셋! 에이든! 아민! 가을 뮤! 아~ 제프! 아니지요? 제프 나 이거 무조건 알아. 가위바위보 하자. 제프! 뮤! 가위바위보 하자. 제프! 봄! 어? 뭐 이걸로?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백승이 좀 컸다. 겨울! 나이스! 야 근데 야 너 몸 안 풀린다고 겨울 안 좋아져. 아니 겨울 약간 겨울 감성이지. 이제 노래할 때 겨울은 상당히 불편하지만 아, 어, 이 패딩 쓱싹거리는 느낌 뭔지 아시죠? 양씨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잖아. 아니에요. 그 맛이도 있긴 해. 겨울 겨울 냄새 같은 게 있잖아.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겨울 향기가 있어. 그 저번에 같이 연습했던 친구가 생일 축하 댓글 한 거 댓글 읽었어. 저 진짜 어 맞아. Strong line? Yeah. 안녕. 요즘 듣는 노래. 와, 정답. 진짜 어려운데 이거. 와 어렵다. 아 이거 와 이거 맞출 것 같은데. 어 정답. 진짜. 오늘도 들었지. 오늘 안 들었다. 오늘 안 들었고. 내가 야, 오늘 안 들었는데 자주 듣는 노래. 아, 요즘 듣는 아. 오늘 그거밖에 안 들었는데. 위시. 네. 내일 듣는 중.
아,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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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힌트 맞아 하죠? 발라드예요? 아니야 팝이고 OST 어? OST인데 제가 그 저녁에 어젠가 그저께 저녁에 삘이 확 와가지고 외국 노래 틀어놓고 아 이건 이건 너무 영화 키워지는 그런가? 어 잘 모르겠어요. 약간 되게 유명해요. 저요. 되게 약간 리코더로도 유명하고. 아 그럼 아니 그거? 애는 할아버지 시계. 아 어? 그럼 영화 OST 타이타닉? 오! 여! 나이스. 어? 제목이 타이타닉. 아, 제목이 타이타닉 아니야? 제목, 제목 안 사. 제목 안 사. 맞아요? 제목 안 사. 제목을 안 사. 제목 안 사. 아 그걸 걸어줘. 잠시만요. 야야야 검색창 썼다. 색창 검색창. 이건 중현이 형 하자. 타이타닉 OST 유명하잖아. 어? 뭔지 그거 맞아 어쨌든 어, 그거 알아요? 노래 알아요? 그거 맞아? 스테이래요 스테이. 스테이 아닌데 My Heart Will Go On. 오 오케이 동현이 걸렸어. 오케이 동현이 몇 점이지 나? 나 2점 나 1점 어 1점 너 1점이지 나 2점이야 2점이야? 계속까지 맞췄어 너 0점이지 네 분발해 진짜 넌 형이야 아는 게 뭔지 나도 형이 공평 아닐까? 나 지금 이씨 외치는 거 들어본 적 없는 거 외쳤어 처음에 열심히 했어 이거는 좀 공평한 문제 예영이 뽑았습니다 우리 많이 많이 애는 올라를 타 올라를 타 잠깐 제프 아 이거 무조건 알아 예영이 샤워스 메이드 내가 너 모르면 자 뭐야 나 못 들었어 세수 샤워스 어 이제 머리 감기 어 말이 뭐 오오오 틀렸지 맨날 이거 아 네 개 네 개 네 개야? 네 개지 양치 오 틀렸어요 와 씨 백승 네 일단 물을 틀겠죠? 아니지 네 개를 네 개 네 개 네 개 물 뜨는 거 빼고 그러면 일단 머리를 감습니다 오 네 그리고 세수를 하겠죠? 아 네 그리고 몸을 열심히 해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카치카 아 아니에요 애는 내가 좀 다른 아미 내가 미시 아미 양치 어 나 양치 뭔지 알아요 땡이네요 이거 어 아니에요 네 위시 위시 일단은 예왕이는 뜨거운 물로 끝 오랫동안 샤워하는 걸 좋아해요 오. 그래서 약간 목에 어떤 그 긴장감도 풀어주기 위해 그러니까 몸부터 합니다 오오 하고 그 다음 이제 머리 감고 세수해요? 다음 세수는 그 다음 양치 아 잠깐만 다시 순서 몸 머리 아미 어. 나요 형 순서 형 순서 한 번만 다시 나 몸 하고 네. 머리하고 세수하고 양치 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맞아 아니 하나 맞았어 아 몸 맞아 몸 세수 머리 양치인가 머리 체크 몸 예 양치 아니 근데 양치 마지막이에요 아니 애는 아 해봐 몸 어 양치 그리고 머리 감고 어 세수 나이스 어 뭐야 맞아 예 너 양치 마지막이야 아니 양치 맨 처음에 나는 얘가 그건 줄 알았어 샤워 순서 그래서 아 위시 형 아 내가 그 몸 양치 머리 얼굴인데 되게 신기하게 한다 어 몰라 안 그래 양치 나는 어떻게 다들 어떻게 나랑 비슷한 사람 없어요 난 머리 감고 머리 감고 손 씻고 얼굴 하고 몸 하고 머리 감고 너무 티형이긴 한데 나도 알려줬대 나 그리고 트리트먼트 하고 나는 머리 샴푸 먼저 하고 트리트먼트랑 바디워시 같이 나랑 몸 먼저 씻고 나랑 몸 먼저 씻고 나는 머리 감고 세수하고 내가 좀 티할 수 있어 아시지 아니 나는 머리를 샴푸를 하고 트리트먼트랑 바디워시를 해 그 다음에 세수를 아 진짜 그 마지막에 헹구는 거지 전 세수는 항상 남자답게 아민이 형은 씻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 씻어 바디 맨 먼저 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을 이렇게 적시고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죠 뭐라? 오? 자 넘어갑시다 우리 뜨거운 얘기 하지 맙시다 여기 부럽잖아 자 그 다음 다음 문제 아니 세 문제 다 맞춰야 내가 이기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최근 구매한 것 중 가장 에이스! 아 이거 진짜 내가 나 모른다고 우리 소소한 생각 제프 예약으로서 3점 박인가? 네 제프 왁싱 아, 뭐해?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아, 다들 그
오케이. 어. 아니 자꾸 떨어지지 말라고. 레벨 2. 문제가 뭐였지? 문제가 아 잠 다음 문제. 아 넘어가. 아, 다음 아니 여기 다음 문제. 아 최근 아, 구매한 것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백승. 아, 에든. 백승. 이거 운동 기구. 아 아니에요. 어 에든 에든. 아. 에든 요요. 어 그걸로. 요요 안 사는 게. 요요 요요 했어. 이거 먹는 거예요. 에든. 백승! 아! 아! 뭐? 쓰리가 잡혔어. 오! 오! 아! 백승! 백승!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아 아니에요. 백승! 아! 마섭이 마섭이. 어? 아 아니야? 맞아요. 그치? 어 맞아요. 야 봐! 맞아요? 아 얘가 한번 말했었어. 아니 얘 말 더 귀다. 그쵸 말했죠. 나는 쓰리가 쳤을 줄 들었는데 쓰리가 쳤어. 얘가 와사비 소스를 작은 건 줄 알고 샀는데 이만한 거 맞아. 와사비를 밥이랑 먹으려고 이만한 거를 쿠팡을 시켰는데 왜왜왜어 괜찮아. 와사비 많이 좋아하는 거 와사비랑 밥이랑 그냥 같이 먹어. 와사비를 엄청 좋아. 초밥 초밥 어 그럼 해 시켜봐. 이만한 거인 줄 알고 사왔는데 쿠팡 봉다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 안 시켰는데 하고 들고 와서 사보니까 와사비가 있거든. 나보다 나아. 아니 냉장고에 뭐 대용량 뭐가 있길래 파는 거 와사비 뭐 식당용 와사비? 좀 그런 건데 나는 파김치를 먹으려고 샀는데 어? 파김치 어? 소스를 샀어 만들고 나보다 진짜 긴장해라 긴장 짜파게티랑 같이 먹으라는데 야 저런 거 진짜 김식집 말고 나가지고 짜파게티랑 짜파 맛있겠다 김치 없어 파김치 방금 소스나 있는 거야? 어 소스이다 소스 이거 좀 웃겨 다음 이게 다음 문제 제프 이거 맞춰봐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금 0점 하나는 맞춰야 돼 진짜 양이 생일인데 이거는 뜨겁다. 내가 그 우리 스케줄을 했을 때 뭐 약간 옛날에 나한테 말할 초등학교 때 급식 시간에 좋았던 점. 아 어? 초등학교 배는 아, 네 다 먹으면 젤리 주는 거? 아 아니에요 제가 막중한 임무를 해서 좋았어요. 아! 네. 그 음식물 처리 담당을 했었는데 음식물 처리 담당이요? 음식물 처리 담당을 아니 제트 하지 않아요? 그 음식 배부하는 급식 담당 급식 담당에서 뭐가 좋았어? 그래서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 마지막에 먹어가지고 아 네.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고 아, 먹을 수 있어 아 약간 아니 애는 달라 금 그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줬어 와 이거 지금이 더 병원 와 상상도 못했다 애는 애든 너가 급식 담원이니까 네. 더 먹을 수 있어. 그치? 나이스. 어, 맞아? 근데 이거 동갑이 약간 좀. 아, 약간. 정답! 이런 거 다시고. 아니, 내가 맞춘 거 아니야? 아, 약간 달라. 좀 급식 담원이라서 마지막에 많이 먹을 수 있다. 아, 나는 급식 차만 넘기고 다른 애들이 퍼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돈가스를 하나 더 먹었어. 어. 아직 답은 안 나온다. 아, 맞췄대, 맞아. 1점입니다. 1점이에요. 아, 정답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마지막 아, 정답 볼 세워 볼 세워 오만 하면 들린 것 같아 아, 와이랑 합치시키면 더블로 아 이거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왕관이다 왕관 네. MLB다 MLB 여왕의 초6대 키는? 뭐라고? 여왕의 초6대 키는? 야, 제프 정답! 아 정답 이거 나는 수점까지 맞췄네 아니야 수수점이 없어 에이든 키가 큰 편? 170 나 백승 유유 유 업다운 만 168 아미 어 아니 업다운 아미 업다운 해줘야지 와 너무하다 아니 업다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에이든 나자 어떻게 173 오 어떻게 알았어 정답 아 초육대 나 초육대 170 야 너 왜 초등학생이야 나랑 키가 비슷해 나보다 컸어 너 대박이야 나보다 컸어 초육대 173 중학교 2학년 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거 아 여기까지 이거 진짜예요 초육 이제 그게 기억나는데 초육 때 그 키를 한 번씩 싹 쟀는데 173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뒤에 번호 13번입니다 아 약간, 나는 초등학교 때 키 작았어 나 초등학교 때 2번 아. 아니면 3번이었는데 근데 어디서 거의 여기까지 키 작았다고 형 초등학교 때 끝났어 얘 누구야 그러면 나 공동 얘나 못한 거 같은데 왜 혹시? 왜 혹시 하나 더 주세요 그냥 네 개인 질문 둘만의 어 그래 즉석 창조 둘만의 리 오늘 오늘이 예왕이 오늘 아니 5점으로 해 5점 오늘 잠깐만
아니면 둘 다 주고 싶고 둘 다 줘도 돼. 아, 둘 다 먹자. 오케이. 뭘로? 아, 하나만 더 해줘 재밌게. 원래 스무 개 생기에서는 한 명만. 뭐야? 그럼 만약 지금 문제를 하나 네가 생각해서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명 맞춘 사람 먼저. 컨펌 좀 봐. 아까. 다 같이 붙자. 이 먹는 거였어 선물이? 저도 잘 모르겠어. 먹는 거를 말해주면 내가 더 열심히 맞췄을 텐데. 나 급식당만 얘기해서 먹는 게 튀어나온 것 같아. 그럼 둘 다 먹, 둘 다 갖는 거야? 아, 네. 하는 거야? 둘 다 갖는 거. 둘 다 갖는 거. 뭐야? 아. 근데 나 사실 저걸 봐버렸어. 뭔데? 나 아직 몰라. 아. 소육대 부치상 지금 예지리키 아니야? 너무 하시네. 뽀이 뽀이 뽀이. 근데 비슷할지 너? 예지리키 지금 몇이야? 맞아. 아주 허를 찌르는 상품이 생긴거야. 아, 상품 3개야? 그럼 우리 둘이 하나씩 뽑으면 되겠네. 아 그래. 그럼 남는 거 하나는 뽑네. 하나는 야에 가져. 그래 하나는 야에 가져. 아니 저기 트윗이잖아. 트윗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나 뽑을래. 뽑아보세요. 아 여기 아 여기 있어? 아 이런 선물 하나 잘 생각해보자. 그치? 어? 아 이렇게 종이로 돼 있구나. 예왕이의 뽀뽀권. 오 그런 걸 수도. 근데 그거는 뭐 필요 없어져. 귀하다. 오 이게 무슨 사이야? 왜 안 보는 거야? 빨리 열어줘. 아, 반품하는 건가요? 반품이야? 다른 거 봐도 돼. 근데 왜? 아니 뭔지 알려드릴까요? 바로 예왕이 마트샷 촬영. 아~ 좋은데? 아까 얼마나 진짜로? 아까 반품해주기 선물 준비하셨다고 했죠? 아주 너무 좋은 선물이었어요. 나머지 한 명 한 명 뭐예요? 가요? 예왕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 와~ 이거 진짜 좋은 거. 이거 완전히 레어템이에요. 이거는 예왕이가 사주는 건가? 영광이다. 영광이야. 하나 더 까봐도 돼요? 예. 하나 더 까. 하나가 여기 다 너무 탐나는데? 예왕이 거의 워랩 없으신데? 와! 이거 진짜 약간 값어치가 있는데? 예왕이의 사인 폴라로이드. 와! 너무 좋다. 이거는 예왕이가 좋은 거 맞지? 고생했다. 좋은 거 맞지? 난 좀 이따 예왕이랑 투샷 촬영을 해야겠어. 이따 투샷 인생 내 컷으로. 형이 고생할게. 좋은 걸요? 좋은데? 제니스 분들도 갖고 싶어 하겠는데? 제니스 분들한테는 준비 안 해요. 식사 데이트. 일단 인생 내 컷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와 부럽죠? 오 부러우시다는데? 아 좋은 척 좀 해봐. 예왕이랑 같이 식사하는 건 진짜 흔치 않아. 좀 약간 그거는 진짜 흔치 않아. 한 8시쯤 일어나요. 진짜로? 어 오케이. 요끼 먹는 날. 요끼? 요끼? 네. 요끼 먹고 싶어? 우리 감자를 요끼 먹는 거 제가 부러워. 아 먹어보자. 오케이 감자 요끼. 요끼 요끼 감자 요끼 요끼라고 약간 밀가루 반죽해. 밀가루 니요? 니요? 요끼 밀가루 반죽해서 만든 거 있어. 요요요 다음 코너가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코너 왕 MCC. 자 다음 코너는요 생일상. 어! 내가 무슨 생일상. 내가 무슨 생일상. 에이든든 이거는 어? 저희 멤버들이 직접 훈수 진짜 요리하고 저희가 직접 훈수 직접 저희가 셀렉하고 직접 두드리고. 야 너 몰랐지 이거 진짜 몰랐어. 저희가 일주일 전부터 은연 중에 생각해봐 한 명당 한 번씩 나와요. 예영 씨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먹고 싶냐. 저희 어? 저희 그치? 맞아요? 저희 협찬도 받았어요. 맞아요? 헐! 아 진짜로? 그러지 펌마켓에 협찬도 받았어요. 자 헐 진짜? 야, 이거 맞아요? 몰랐어? 응! 전공적이야. 눈치가 없는 분이야. 뭘 읽고 헐!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아 그래서 딴 생각 못했지. 야! 네? 꽤많아! 야 뭐야? 지금 나 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앉아있어. 원래 진짜 주인공은 앉아있어 하거든. 약간 우리 회사가 여왕이랑 좋아하나봐. 다 좋아하지. 뭐야 그게? 요! 오 무서운 거 봐. 우와 와 진짜. 야 뭐야? 일단 첫 번째 더 있어요. 밖에 너무
와 뭐야? 우와. 아무도 모르고 개인 신나고 있어. 오, 와! 와! 와, 뭐야? 대박이죠. 와, 저거 뭐야? 저게 진짜죠. 저게 저거 안 되지. 뭐 안 됐어. 오른쪽 해야 돼. 자연스럽게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 다시 들어가실게요. 슛! 오른쪽 해, 오른쪽. 아, 들어가구나. 아니, 이거 세팅을 좀 해. 네 앞에 있어. 주인공 이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어요. 너도 해. 나도 하고 있지. 세팅해줘. 뜯어도 돼? 와. 우리 다 같이 먹자. 뜯어도 돼요? 다 같이 먹자. 다 같이 먹자. 다 같이 이렇게 먹는 건 이 집에서 먹는 건. 아 오랜만이구만. 다 같이 먹자. 다 같이 먹자. 우와. 너가 좋아하는 왼쪽. 우와 우와. 야 미역국이다. 우와 우와 우와. 야, 이거 진짜 뭐냐 이거. 이거 진짜 뭐야. 아 이거 샐러드 샐러드 좋아하는 거 지금. 오늘은 이걸 빼자. 지겨우니까. 오늘은 샐러드 빼놓자. 진짜 맛있어. 아 미역국 와 대박. 미역국 먹었다 했지 근데. 아이스크림 좀 이따 먹을까? 네. 아이스크림 좀 이따 저거 넣어놓자. 아니면 무슨 거? 민트 초코는 과연 있을까요? 근데 영이가 민트 초코를 좋아해서 민트 초코로 가득 담았습니다 제가. 아 생일 때 뭐 먹었더라? 아닌가요? 오 있어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오. 민트 초코가 있어? 다 먹어라 그냥. 민트 초코밖에 없어. 진짜? 민트 초코인데? 양아 이거는 진짜로? 어 당황스럽네. 야 내가 생일이 이거 봐 먹어줄거야 지금 누가 했어. 이건 양아 생일이니까. 오 야 오. 다 보이나? 보이세요?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와 대박 진짜 대박이다. 보이세요? 네 관리인데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너무 농구한다. 풍선이랑 농구한다. 야 엄마 미안하다. 야 저거 풍선 아니야? 우와 뭐야 헬멧 아니야 헬멧? 왜 뭐야? 야 폭탄인데? 이거는 안 돼요. 안 돼? 불량인 거야. 아 부터? 야 그 사람 괜찮아. 우리 마음속에 맞아. 보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파이팅. 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기억이 안 나. 누가 먹고 싶다 했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누가 물어봤죠? 어? 내가 생각했어. 내가 아 너한테 아 얘가 좋아하는 거 평소에 먹고 싶어 하는 거 아 해놀이 다 사준 거야? 이거는 베스킨라빈스랑 아 베스 어 프라 베스킨라빈스 좀 있어 프라 하게 아이스크림이랑 치킨은 손성의 맛 안 아이스크림이랑 치킨은 동현이가 어제 물어봤고 미시 형이 뭐 먹고 싶냐 해가지고 내가 그 김치볶음밥 그거 형이 먹는 거 맛있더라고 그거 얘기했는데 그거 생각나더라. 어 그거 없어서 좀 아쉽다. 어 빨리 천이 드세요.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 일단 미역국 먼저. 아 그래 미역국 한입 먹어. 태그부터 자를까요? 태그부터 잘라야 돼. 네. 아 근데 그 커팅식 있겠습니다. 풍선이라 터지거든. 맞아요. 조심해서 잘라. 왜 그 진짜 이거 신기하다. 아닐 것 같지 형. 아니 풍선 아닐 것 같지. 풍선 아닐 것 같지. 풍선 아닐 것 같지. 잠깐만 풍선 아닐 것 같지. 밥솥으로 만든 거야 이거. 농담돼. 아 그거 아니야. 잠깐만 근데 아니지? 진짜 아니 잠깐만. 진짜 조심해. 저. 와! 와! 먹었다가 아 진짜 하지 마. 와. 오야야 떨어졌어. 괜찮다. 케이크 딸기 탐나신데. 빵이야 빵. 우리 거지로. 오케이 됐다. 딸기 진짜 간다. 진짜.
폭탄인 줄 알았어요. 오늘 갑자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 제가 재작년 생일 이제 연습생 오기 전에는 항상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이서 오순도서 보냈는데 좀 뭔가 데뷔하고 나서 형들이 좀 가족이 많아졌잖아요. 좀 더 가슴이 진짜 따뜻하네. 근데 야 잠깐 축하해. 오른 타이밍이네. 먼저 숟가락을 뜨면 우리도 같이 먹는다. 아 배고프다. 야 제니스 분들도 엄청 먹자. 혼자 안 갔나? 여기 뭐야? 생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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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합니다. 와, 제니스 분들도 엄청 축하해 주고 계세요. 맞아, 제니스 분들. 와, 이게 리플 와, 이 진짜 그렇게 했나? 뭐야? 리액션. 약간 먹방이 돼버렸는데. 맛있겠다. 오. 이게 뭐야? 콩밥. 맛있어. 콩밥에 단무지 들어가 있어. 무조건 이지. 진짜? 어, 식감을 좋아하는. 난 안 돼. 나도 저. 난 안 돼. 안 돼요? 왜? 볶음밥은. 볶음밥을 먹고 단무지를 먹고 있지. 볶음밥 안에 단무지가 있다. 왜? 이게 단무지가. 단무지 볶음밥. 따지잖아. 왜? 단무지 따뜻한 맛이고. 개인 취향이지 뭐. 난 차가운. 파인 같은 느낌이야? 어 약간 어 진짜? 어 신기하다 이런 거 가려 놓은 거 상큼한 맛 콩냐 따뜻한 데서 네 조금 콩냐 어제 현우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 네 봤어요. 뭐라고요? 누가 먹으면서 말하네. 콩냐 어땠어요? 네 첫 콩냐였어요. 오늘 밤이었나요? 뭐 콩냐. 이거 안 먹어. 먹어 보여줘야지. 먹어야지. 일단. 아 케이크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거 케이크 먹고 싶어. 케이크 먹을래? 케이크 먹을래? 케이크 괜히 해야 되는데. 역시 붉은 게 맛있어 보여. 뭔가 나가네. 저 어떻게? 말이 없어졌어. 먹을 때 말이 없어져. 우리 그 이제 그 대화를 해보자. 어? 우리 평소에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아니 그냥 재밌는 아 뭐라 해야 되지? 평소에 우리끼리 있을 때 이야기. 어, 뭔데? 비슷한 대화. 응. 그럼 일단 양이 생일 펀치부터 시작해야 돼. 생일 펀치? 요거는 가져야죠. 생일 브레드? 나 어제 예영이 생일 펀치 때렸어. 응, 생일 펀치 리허설 한다고 봤을 때 때려. 리허설. 좀 아프더라. 리허설 해야지. 드라이어. 중요한 이벤트인데. 카메라 리허설 안 했잖아. 리허설 좀 했어. 형은 예영이 생일 축하하지 않아요? 잠깐. 내가 저 접시. 오. 뮤장 많이 먹어. 아, 접시가 있어? 나 접시 좀 Thank you. 어디가? 캔씨 누워야지. 케이크. 아우 맛있다. 제호 왜 혼자 딸기 같은 거? 나 딸기 좋아하는데. 먹어. 너무해. 맛있네. 나 솔직히 처음 먹어. 이거? 네. 아. 뭐야? 네. 콜라 먹어본 사람. 우주 콜라? 우주 콜라. 곧 경민이 형이 스쿨에 살아가지고 원래 하나 엄청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먹었어. 어차피 있는 사람. 너 경민이 형 먹는 건 맞는데 안 먹어. 진짜 그거예요? 응. 밖에 핸드폰 있네. 빨간색이던데 콜라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요? 아니 그냥 컵 써 이거. 아 컵 있구나. 맛있네요. 형한테 먹어줘.
어 흔들려 근데 나 아침에 더 늦게 했는데 왜 오른쪽 흔들려 어? 흔들려 지금 왜? 여기 생일 선물 줄 사람 있어요? 나도 어, 준비했잖아 이게 생일 선물이지 다 같이 구해봤는데 선물이 경민이 형 끝나면 이제 어? 기대 안 맞아 경민이 형 선물 있대 오 어? 선물 있지 맞아요 경민이 형 맞지 오 아 댓글에 아 야 네? 저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고 왔잖아 아 맞아 오 대박 맞아 네 다 먹고 마실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알쓸 신접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이 혼손의 마시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사실은 혼손의 마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 맛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콘소메라는 게 프랑스의 요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고기 약간 국물이 약간 국 같은 거 고기국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서 콘소메니까 변질된 거 아 그래서 이건 잘못된 네. 거다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르게 설파된 거 아 이제 오 나란 아니 좀 대박 항상 멋있다 제가 휴지줄까 빨리 얘기해줘 팬분들을 만난 날 아직 모르세요? 제가 어우 잠깐만 멋있다 팬분들 많았어? 네 앞에 계시 아 진짜로? 네 앞에 계셔가지고 야 너무 강렬해 제가 카페를 갔다 왔어요 그 아시죠? 우리 항상 이렇게 오다가다 보는 저기 그래서 그냥 들어갔는데 3층이라는 거예요 그 3층인지도 모르고 아 3층도 있구나 하면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카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형이다 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많이 계셨어? 네 많이 진짜? 나도 생일 때 카페 갔었는데 내가 시간을 너무 애매하게 갔어가지고 제가 오후에 늦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막 벽에 제사 뭐야? 생일 펀치 많이 되는 거야? 벽에 이 형이 사진도 붙어있고 그것도 있던데? 3인칭 뭐야? 이 형이 생일 카페 갔으니까 이 형이 사진이 많이 있던데 왜? 뭐가 웃긴 건데? 생일이니까 3인칭 뭐야? 그래, 근데 그 거기 동현이 형도 있고 재호도 있고 동민이 형도 있고 너도 생일 같은데? 네, 그 왼쪽에 여왕아 오늘 하루만 왕자 자리를 빌려줄게 약간 이러면서 정민이 형 사진이 있고 그래서 나도 빨리 생일하고 싶다 내일 생일하려고 생일하려고 아 왜 그래 나도 아직 못 봤어 마음 한 푼을 해 근데 뭐야 뭐냐 좋았지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쌈은 안 싸먹어 쌈 싸줄까? 그래 쌈 혹시 깻잎 못 먹는 사람 있어 혹시? 깻잎 맛있잖아 깻잎 못 먹는 사람 있다더라 아 맞아요 우리 매니저야 아 진짜? 깻잎 못 먹는 사람? 야 뭐야 칠맥이야? 어머 안 먹어본 사람도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 없다 여왕의 생일을 가장한 먹방 누가 애들 공켰네 맛있다 여왕아 고생이었어 정민이 형 깻잎 싫어요? 아 흘리지 마요 나이스 미안해 닦아줄게 좀 줘 닦아야 돼 아 맞아 이거 내 게 아니구나 내 게 아니네
그리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 내가 나 생일 나 줘야고? 네. 아, 저 배드 안 갖고. 에이 자꾸. 영아 너의 미역국 좀 루팡해도 되겠니?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진짜 며칠 굶은 사람이 여기 있고. 아 잠깐 아 이거 쌈떡거라 멋있어. 아 얘가 잘 괜찮은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204 가까 먹었어. 아 해. 다윗이 살 빠졌나 봐요. 매워. 우와. 생일 축하해. 안 들어간대? 너무 크다. 너무 크게 만들어. 내가 먹는 식으로 만들어 보여. 뷔페 같이 내가 뷔페. 미역국 좀. 우리끼리 자주 갔었다 뷔페. 나 생일 때 미역국 먹었어. 순살로 제일 오래 먹었어. 깜빡했어. 맛있어 그래도. 너무 맛있어. 뭐야? 자 근데 지금 미역국 맛집인데? 밥도 안 드신 제니스 분들이 있으신데 배고프지 않을 거죠 그러면? 쌤 먹자. 그럼 먹고 끝나고 어 그거 먹으면 되지. 그래 끝나고 형이 이제 사줄게. 그거 너 와서 사줄게. 그럼 다시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다들 먹을 거도 주네. 그러면 어 초점도 나갔어. 다시 들어오라 그래. 아니네 미안. 그래도 얘는 생일에 다 같이 먹는 게 얼마나. 와 뭐야 케이크 미쳤는데? 그치? 딸이 미안해. 아니 감동 깨버렸어. 아 말하고 있는데 아 딸이 누구야 딸이? 저녁 아 말해. 이제 다 드셨으면 가스판 먹고 미안. 아 미안해 진짜 같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나 케이크 진짜 맛있는데? 그럼 나도 먹고 싶어. 절제 잘 참았다. 절제 좋았다. 이렇게 좋았다. 좋은 하늘께 식사했습니다. 네 좋았다. 미안 나만 안 끝났고. 아니야 먹어. 자 아직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나? 설마 여기 생일 아직도 뭐 해체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해체를 못해가지고 제대로 왜 눌려? 야 아 귀신이 불편함 간지러 뭐 어서 어서 먹고 난 또 적잖아 적잖아. 생일 축하해 영아. 고맙다. 뭐야 야 바지 약간 작아버렸고 병민이 형은 바지 완전 파격적 댓글 난리 났어 지금. 맞아 지금 보여줘 지금 보여줘. 병민이 형이 바지를 할인하는 대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반값으로. 근데 이거는 파격. 위로 올려보면 반바지가 아닐까? 아 이거 좀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예스. 아 그냥 제니스 분들 모르시죠? 위에도 찢어있더라. 오금자가 아 진짜? 어 아 진짜? 거의 더 자라이 자라이 달랐는데 안 돼요. 멋있어. 난 멋있는데 나도 저런 바지 입고 싶은데 난 못 입어. 아 예쁜데 다리가 길어야지. 위에가 찢어졌어. 뭔지 알죠? 맞아, 여기까지만 그렇게 해서 솔직히 발가락 잘못 들어간 적 없다. 솔직히 내가 봤을 때 8번 잡은 적 없어. 그냥 그 고수라고 이제. 왕관이 무색하시네. 왕관이 진짜 자, 아 근데 이렇게 멤버들이랑 생일상을 뭐 저 생일상 약간 이런 거 처음이거든요. 저희도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 이제 앞으로 멤버 생일 때마다 이렇게 상 다리 부러지게 먹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생일이 끝나가는데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니스 이펙스 평생 함께하자. 다음에 또 만나요. 개프 타임 해야죠. 좋아요. 케첩 타임 하고 마지막 타임. 입을 닦아요. 내 케첩 타임 이대로 하기 좀 그런데. 뭘 좀 뺄까요? 이거 약간 밀어볼까요? 아니 뭐 이런 맛있어. 아니야 이거 카메라를 주민할 수 있어. 정자 보고 싶다 얘들아. 저희라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진짜 조금만 갑자기 마무리가 되긴 했네. 별 만드는 거 어때? 별?
왕관을 옛날에 그랬잖아. 예왕이한테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캡처 타임. 그럼 우리 다 역사를 하고. 아니 몰아주게요? 몰아주게 할까? 진짜로 몰아주게 할까? 아 근데 나는 7명 못 믿겠어. 아니 진짜 몰아주겠지. 내 이펙스 세포들 점프하자니까 나밖에 안 돼. 그거는 우리끼리 맞췄어. 하지 말자. 진짜 아픈 사람. 예왕이 정해. 예왕이 정해. 예왕이 정해. 되게 너를 위한 걸로 해도 돼. 많이 날 보라는 코카 포즈 약간 저한테 집중되게 한번 찍어주시면 아, 오케이 얼마 집중되게 네 오케이 그리고 한번 다음은 다 같이 지금 이거 먼저 하고 오케이 집중 너한테 집중돼 오케이 NL 기판 싸 집중받고 있네 지금 어 하는 건가 어 너가 초세임 하나 따 집중이 됐나? 어떻게 했지? 아, 나 눈이 안 보이는데? 되게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오, 진짜 이목이 집중이 됐네. 그리고 나머지는 소원. 아니 잠깐 움직이면 어떡해요? 캡처 타임에도 잠깐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우리 멤버들 사랑하는 의미로 다 머리 위로 큰 하트 해줘. 아, 재밌다. 그냥 이거 들어. 여기도 있어. 엄마. 너무 높이 달면 미션 안 보이니까. 네. 보이자. 자 카운트 셀게요. 아니 안 보이. 보이나요? 하나 둘 셋. 됐다. 자 됐어요. 어 좀 가려서 작게 돼. 나머지 하나는 추천을 받을게요. 추천. 추천 뭐야? 코카 포즈. 나 사실 코카가 어떤 포즈를 짓는지 잘 몰라. 코카는 이거지. 걸어오면 귀엽더라. 만지면 벌금이 돼요. 오 아, 그래? 그거 나 봤어. 코카 그래서, 만지면 벌금이 돼. 그래서 왜? 나 코카가 사람처럼 하고 오는데 얘를 만지면은 벌금이 돼. 오 벌금. 이야기 만질 수 만질 수 있는 기회 따위. 기회가 흔치 않아. 코카 포즈를 합시다. 오케이 뭐예요? 코카가 손톱이 좀 뾰족하더라고 나 이런 그런 느낌. 하나 둘 셋. 자 오케이. 진짜 타임 했네. 코카 포즈 좀 괜찮은데. 코카 잘 만드네. 어 맞아 별명이 걸어다니는 벌금이야. 오. 내가 얘가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사람 같이 생겼다. 오, 진짜 사람처럼 약간 그런 네, 약간 사람 같이. 약간 이런 느낌. 너 그러면 코카구나. 너 코카구나. 코카구나. 이야기 보면서 나와. 보고 싶대요. 아, 닭발 포즈 아니에요. 닭발 포즈. 요즘 닭발 좀 포즈 만들어. 닭발. 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예왕 이제 처음이지. 네. 우리 이펙스 멤버 이렇게 생일 파티 딱 V앱을 켜서 하는 게 되게 좋은 날이고 좋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와. 빠른 생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만간에 있을 재홍마 재호잖아. 와. 와. 나 정말 놀라서 깜짝 놀랐는데. 왜? 조만간 있을 생일이죠. 재호 생일이죠. 재호 생일이죠. 여기 순간 다 일시정지. 저 팀장도 갑자기. 조만간 있을 재호 생일. 재호 생일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너무 양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와우. 이따가 기대해. 이따 왜요? 네. 기대해. 뭐 생일 축하해줄게. 저희는 아직 12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브이앱이 끝나도 내왕이랑 함께 재미있는 생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마무리 인사드릴까요? 야왕이가 마무리 인사할래? 오케이. 자, 차렷. 마지막 제이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제이스,
우리 평생 이펙스 제니스예요. 진짜 사랑해요. 빨리 봐요 제니스. 빨리 봐요. 정말 기다려. 네. 보고 싶어요. 공, 자, 차려. 둘, 셋. 에이펙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공, 둘, 셋.